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에 이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았다. 그 돈의 일부가 지금 딸 노정연에게 흘러가서 그래서 미국에 부동산을 샀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나중에 이 사건 전체가 공소권 없음에서 이 묻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종로구의 노무현 이 사위 곽상은 변호사가 이 출마하면서 이 문제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 이 최재형 후보가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돈의 출처, 아파트에 돈을 산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아파트를 팔고 난 뒤에 돈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자, 이걸 캐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곽상은 후보가 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자, 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대신에 자, 이렇게 하면은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최재형 후보에게 자, 법적 책임을 묻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과를 하라 하는 겁니다. 공개 사과. 이 공개 사과를 하라 하는 것 자체가, 자, 이 곽상은도 지금 법률가, 변호사고, 최재형도 법률가입니다. 모두가 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곽상은 이거 왜 이렇게 공개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이 문자를 최재형 후보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전면에 부각이 됐는데, 자, 이게 법적으로 따져 물으면 나중에 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그동안에 자, 이 노무현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 진짜로 이 태광실업으로도 돈을 받았는가? 자, 이 박연차도 이미 고인이 됐고,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됐던 자, 이 당사자는 살아 있다는 겁니다. 뭐 딸도 있고, 또 곽 당선자의 장모도 있는 겁니다. 권양숙. 그러니까 이걸 다시 수사하면은 이 노무현에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인 방법이 아닌, 그래서 이걸 사과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변호사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자, 이런 게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곽상은 당선자가 이 자신을 비방 조롱한 선거 운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죄하면 선거 과정에 약속한 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지금 최재형 후보가 공개함으로 해서 드러난 겁니다. 선거 기간에 최재형 의원은 곽상은에게, 그리고 그 아내이자 노무현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자, 그때 곽상은 이 최재형 의원에게 감옥에 갈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14일 지금 최재형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선거 후반 들어서서 자, 최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막바지까지 자, 저와 제 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자, 최 후보님의 비방과 조롱은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 떠돌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이게 곽상은 당선자가 보낸 겁니다. 아, 그러면서 곽상은 당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과 종로 구민들께 선거 후에 비방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서 자, 최 후보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와 제 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종로 구민들과 구민들께 공개적으로 사죄하시면 그리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저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고려해 볼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 대신에 사과해 달라. 이런 의미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곽상은 문자 메시지에 최재형 후보의 가족 비방과 조롱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자, 적었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묻는 이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선일보 기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선거 기간 둘 사이의 충돌 혹은 상대 비방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주로 딸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매매 대금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노정연은 미국 아파트 구매 대금 일부였던 100만 달러, 그 당시 한 13억 원이 됩니다. 자, 100만 달러를 권양숙으로부터 받아 환치기 송금한 혐의로 201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환칙이란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돈 가치에 상응하는 한화를 한국에서 넘기는 방식의 불법 송금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돈을 넘겼다는 겁니다. 미국 쪽으로. 자, 그래서 이 판결문에 보면 노정현은 2007년 10월 달에 자, 이 삼성그룹 계열사 회장의 딸, 자, 이 경주현의 딸인 이 경주현입니다. 경주현. 그러니까 삼성그룹 계열사 회장의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경주현인데 이 경주현 씨와 미국 뉴저지 웨스트 뉴욕에 있는 45평형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는 그 당장 넘기고 계약을 맺어놓고 권리는 그 당장 넘기고 집 문서와 명의는 노무현이 임기를 넘긴 뒤에 임기 끝난 뒤에 넘기는 걸로 그래서 차명을 유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그때가 뭔가 좀 불손한 뭔가 결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지금 당장 넘기되 자, 명의는 나중에 노무현이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넘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 40만 달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그룹 회장이 내고 100만 달러는 환치기로 지불됐고 매매 대금에 잔금이 남았는데 80만 달러였습니다. 그 완납 여부 환치기 100만 달러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중에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것도 묻혀버렸습니다. 자, 권양숙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노무현 재임 시절에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과 그리고 퇴임 뒤에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사람들이 준 돈이다. 그래서 지인들이 누구인지는 인간적인 도리상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사는 출처를 밝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돈, 이 돈이 출처는 누구냐 하니까 뭐 찾아온 사람들이 주고 뭐 지인들이 조금씩 줬다고 했는데 이 돈이 바로 박연차 돈이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이 최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달 20날쯤부터 페이스북과 유권자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단체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지난 4일날 중앙선관위 토론회에서도 최재영 의원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최재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구입했던 아파트는 부인이 구입하셨죠. 아파트 구매대금 출처가 어딘지요. 그리고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계신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곽상은은 질문 의도를 보면은 내가 마치 노 대통령 시절에 부정한 돈을 챙겼거나 나 때문에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고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갑자기 이 노무현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부정한 돈 또는 노무현이 그것 때문에 자신 때문에 돌아갔다 이렇게 좀 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 후보님께 경고드린다.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국회에 못 가시고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대금을 물었는데 갑자기 노무현 자기 때문에 노무현이 돌아가셨다. 자, 요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 지레짐작으로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곽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책에 아내가 관여돼 있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난 이 사건의 실체를 모른다. 그리고 과연 아내가 책임질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지금도 제가 미국에 집을 갖고 있거나 그 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집을 찾아주세요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등기국에 확인해 보니까 이 노정현, 딸 노정현이가 이 경연이 삼성계열 회장의 딸 경연이 씨와 220만 달러의 매매 계약을 맺었던 이 아파트는 2013년 4월 26일에 70만 달러, 약 8억 원의 중국성을 가진 부부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건 노정현이 환치기로 징역형 판결을 확정받은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가격조차 이 곽상은이 올해 공개한 재산보다는 많은 규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70만 달러, 이게 220만 달러로 했는데 왜 70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곽 당선자가 밝힌 재산은 약 7억 8천만 원. 2020년 총선 때 공개한 재산은 4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곽상은에게
송금이 확인된 140만 달러 외 잔금 80만 달러도 다 주고 거래를 종결했는가? 이를 물었습니다. 또 차액을 안 주고 거래 종결이 안 됐다면 계약금을 제외한 돈은 돌려받았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경년희 씨, 처음에 이 집주인 경년희 씨가 거래 종결 전에 일방적으로 집을 팔았다면 이미 지급한 돈만큼 그 비율대로 돈을 받았는가? 돈을 못 돌려받았다면 경년희 씨에게 법적 대응은 했는가? 이렇게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곽상은의 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건 선거 전에 물어야 한다. 의도가 뭔지 보인다. 자, 그래서 이 곽상은 씨가 직접 대답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혹은 왜 선거 전에만 물어야 되는지. 자, 이 노무현 관련돼서 이 의혹은 계속해서 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 다 안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체적으로 그 사건 관련해서 당사자가 있고, 그 이거는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노무현 그 가족들이 무슨 돈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무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는 그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한 사람 때문에 진보 진영 전체가 지금 욕을 먹게 생겼다. 빨리 뭐 사라져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때 진보 매체들도 공격을 했고, 자,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에 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무현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뒤부터는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웅. 꽃이 지고 난 뒤에 봄이 온 줄 알았다. 이런 문구를 내세우면서 갑자기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정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영웅을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범죄적 행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곽상은이라고 하는 사위가 갑자기 최재형 후보에게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는데 법으로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왜? 법으로 하면은 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 법으로 하면은 그 돈의 출처부터 따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노무현 관련돼서 그 비자금이라든지 말하자면은 이 태광실업으로부터 받았다는 돈, 박연차, 이 돈 규모, 실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 돈이 문제가 됐는지, 자, 그 돈이 박연차로 간 이유가 뭔지, 다시 그 돈이 넘어왔을 때 뭐 시계라든지 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시계, 이 돈, 이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